우아도 엄청나게 하이텐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He went. They said we've both been dancing on this. 제가 이번에 왜 그런 거 봤죠? 왜 애기들 보면 이렇게 학예회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런 거 이제 하는. 당연히 저도 애기가 하니까 처음 가봤어요, 그런 걸. 그래서 드디어 우리 루아가 그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4살 반이라 가장 어린 학년이에요. 그래서 막 갔는데 제가 그때 막 서둘러 간다고 갔는데 스케줄 막 미루고 가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학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정말 저를 다 보시자마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원장 선생님이 제 언급을 1도, 그러니까 루아가 뭐 받았었다 이런 걸 안 하신 거죠? 네, 전혀 안 하시니까 실제로 저를 보고 놀라신 거예요. 제가 또 실물 천재잖아요. 그 얼굴이 명함이잖아요. 지금 약간 연예인 느낌 있어요. 바다다.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인사를 했는데 건이랑 시윤이랑 그 두 분의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뭔가 풀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시윤이랑 건이가 집에만 오면 완전 고랐다. 그냥 집에 오자마자 완전 숙면을. 정말 악숙면을. 끝까지 노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에 저기 루아라는 아이가 다니는데 루아가 애들을 앉아있지를 못하게 해요. 아이고야. 야, 우리 놀자. 아이고야. 난 건이야. 놀자? 나랑 놀자? 계속 놀자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논대요, 즐겁게. 텐션이 있어.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그래서 아이고. 집에 가면 그냥 뻗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저희도 오늘 덕분에 꿀잠하는 줄 알았어요. 떡실씨는. 떡실씨. 시청자들도 다. 잘 시간이에요, 딱. 아니, 여러분. 아니요. 좋은, 그래도 여러분 잡겠어요.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네. 제 받아들여. 할 수 있잖아. 받아들여. 네, 받아들여. 받아들여. 근데 저희 루아는 집에 와서도 안 자요. 네, 그게 더 이제. 네, 저랑 다시 시작합니다. 저도 대단하네. 네. 아니,